예, 두 번째야? 네.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시면 돼요. 예, 앉으시고 너무 앞에 가지 마시고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앉아갖고 앉으시면 돼요. 예. 그냥 불러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성씨 씨만 부탁드릴게요. 제 성이요? 응. 성씨. 김씨. 응. 어디 김씨요? 김혜김씨요. 김혜김씨. 네. 아니 너무 나이가 너무 미인이시네. 아니요. 저요? 저요? 60년생. 네, 됐어요. 아이고 엄마도 미인이신데 뭐. 아유 세상에 나 얼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튼 하고 왔어. 동네에 있었어요. 예, 괜찮아요. 올해, 응? 우리 엄마가 사람 때문에 덕을 입으려다가 사람 때문에 충을 맞아야 돼. 그거는 사람 때문에 내가 기가 얇았다기보다는 마음이 조금 뭔지 모르게 투자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든 투자를 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거에 뭔가 사람 말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나는 잘 모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막 뭐 유식하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잘 모르는 분야인데 내가 뭐 부동산이 됐든 아니면 어디 뭐 펀드가 됐든 주식이 됐든 뭔가가 엄마가 거기에 투자를 했다가 지금 손실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가슴에 아픔과 상처를 지금 고민할 수가 너무 있어야 되는 지금 한 시기예요. 왜냐면 이게 내가 걱정에 근심했어 올 한 해가. 그리고 이런저런 해도 뭐 내가 집 때문에도 집안 식구들 때문에도 내가 뭔지 모르게 바라보고 있으면서 내가 면 아니게 면 아닌 면으로 살아가야 되는 지금 혼자만의 걱정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거든. 근데 어디에 뭔가 투자를 좀 하셨어? 증권에 했어요. 주식에? 네. 증권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기에는 엄마 뭔가 확 불렸다가 우리들이 얘기하면 주식으로 따지면 뭐 작전주라든가 뭐 이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확 불렸다가 엄마가 알아서 들어간 종목이 아니라 내가 옆 사람으로 통해서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셨구나. 거기서 권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새 주식이 또 많이 떠졌잖아요. 엄청나지 지금. 네. 바닥 치는 정도가 아니지 거의.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강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있잖아. 네. 이게 엄마 같은 경우는 이력화 되면서 내가 본의 아니게 내가 있는 재산도 지금 탕진을 조금 해셔야 되는 입장인 거고, 앉아서 내가 막 앉아서 걱정이고 앉아서 지금 동발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 그 부분에 이거 아저씨 아세요? 모르죠.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알까봐 걱정이고, 걱정이고. 큰일 났어요 지금. 그거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게 안 되면 남편이 결국은 알게 될 텐데.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이게 남편분이랑 같이 모아놓은 제, 뭐, 어떤 금전을 가지고 엄마가 그렇죠. 먼저 갖다 쓴 거구나. 아이고야. 이렇게 되면 자식들한테도 엄마가 면이 안 살 텐데. 그렇죠. 지금. 사실, 애들 저기 출가할 때 쓰려고 모아놓은 결혼자금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걸 조금 이렇게 늘려보려고 그렇죠. 해냈던 부분인가. 이게 왜냐면 사방이 좀 오래 갇혔어. 근데 이게 한 1월, 2월 가서 원금은 챙긴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내가 본전을 찾는다는 소리는 안 나와. 응? 1월, 그러니까 이번 달 말고 다음 달, 그 다음 달 본전 찾는다는 소리는 안 나오는데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손실은 조금 있으셔야 돼. 왜냐면 내가 돈이 나갈 수에는 내 몸으로 친다든가 아니면 내가 나갈 수에는 그래도 명땜을 한다고 해서 금전이 어느 정도 손실이 있어야 내가 사고 수전이라 이런 게 없거든. 왜냐면 이거 걱정하다가 혼자 잠 못 자다 보면 엄마 혈압도 마찬가지인 거고 사람이 근심이 있으면 병세에 눕는 경우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잠을 자겠어. 응? 미안하고 걸릴까 봐도 그런 거 또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한 1월 2월 가갖고 원금까지는 회복까지는 아닐지언정 어느 정도 올라온다 싶으면은 또 한 번에 욕심을 내지 마. 팔아. 응. 그때 가서는 그냥 정리를 한번 하셔. 정리를 한번 하시고 그냥 정리한 다음에 그렇게 집안에서 확실하게 말을 알아갖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정리를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하셔. 왜냐면 손실 난 거에 대해서 엄마가 지금 어디 가서 일을 하면서 메꿀 건 아니잖아. 그렇죠. 응.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조금 투자를 주식이라도 하지 말고 어디 투자를 해봤는데 이게 원금이 조금 손실이 났다라든가 해갖고 그렇게 해서 지금 돈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한번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엄마가 또 이거를 회복한 다음에 그걸 메꾸려 하다 보면 또 사람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법인 거야. 그래도 또 마음이 또 가거든. 또 손해볼까? 그럼. 또 손해볼 수가 있어서? 그럼. 왜냐면 귀가 얇거든. 네. 얇다라는 거. 내가 원금을 회복하려다 보면은 전에 생각이 나는 거야. 전에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부분은 엄마가 손실이 1월, 2월 가서는 그래도 내가 보기엔 금전의 운이 지금은 이제 원래 탕진을 하든가 손실을 내든가 해야 되는 운세인데 그걸 좀 비껴나가고 나면 그래도 원고 회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손실이 분명히 나오긴 해. 그걸 정리를 한번 하셔서 그 다음에 남편분한테 한번 얘기를 하시는 것도 엄마가 뭐지 신상이 좋을 것 같아. 신수에도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가시고 잠 좀 잘 편히 주무셔야지. 몇 달 동안 못 잠을 못 자요. 제가 불면증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도 불면증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있고 또 나이도 그렇기도 하는데 이거 걱정이 되니까 이게 맨날 증권이 떨어지고 오르고 그런 거에 따라서 내 기분이 달라지니까 변화가 되지. 그렇죠. 아침에 네. 8시 반 9시부터 쳐다봤다가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아무것도 네. 못 하고 한숨 내렸다 쉬었다 그럼. 하잖아. 그러다 보면 엄마 원래 겨울일수록 신경염색도 그 심혈기관에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 얼마 심장이 쪼그라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면은 정리를 한번 하셔. 1, 2월달 가서 그때 가서는 좀 끔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때가 정리하시고 손실 난 거에 대해서는 또 거기를 메꾸려고 또 투자를 하지 마시고 하면 또 안 돼. 하지 마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좀 하시며 그래도 한번 좀 뭐라 해야 되지 투격순이 있어요. 남편분이랑 투격순이 있어 보이긴 한데 그래도 이해는 해줄 것 같아. 왜냐면 선한 사람인 것 같아 남편분이. 그러니까 이해는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조금만 더 올라가니 놔둬야지 하다가 엄마 이거 진짜 반절된다. 그러니까. 반절되니까 지금도 반절됐다라고 네, 얘기가 네. 나와. 그러니까 반절되니까 그 부분 조심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조금 오르면 그냥 팔아야 되겠네요. 그렇지. 뭐 내가 한 4분의 4는 아니었을 때 4분의 3이 올라갔다 싶으면 4분의 그럼. 1은 그냥 내가 좋은 공부했다. 좋은 액땜했다라고 싶으셔서 그렇게 팔아 넘기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올해 분명히 흥이 상반기에 있었는데 후반기를 가면서 상반기에 있었어. 근데 후반기를 가면서 그거를 엄마가 살짝 물타기라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 조금 욕심을 들냈었어야 되는데 그걸 조금 더 사람 욕심이 그렇잖아. 조금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놔뒀던 거야. 그러니 더 큰일 나시기 전에 그냥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려니 하고 속은 상하고 또 그거 메꾸려고 힘들겠지만 다시 또 알뜰살뜰 잘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또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셔? 근데 엄마도 많이 웃으며 다녀야 돼요. 응? 그러니까. 집에서 이 집에서 있을 사람이 못 돼. 그러니까 건강은 어떨지 그게 제일 또 걱정이에요. 건강은 우리 나이에는 건강이 또 제일 중요하지. 건강은 엄마 어디 다단계 다니면서 웃고 떠드는 건 좋아. 어디 돌아다니면서. 네. 근데 뭘 사거나 막 이러지는 마셔. 엄마가 또 되게 성실한 면이 없지 않아 되게 많으셔. 사람을 또 안 믿는다 하면서 또 약한 사람들 정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내가 지금 내 거가 석자인데 남을 또 도와주는 경향이 좀 있거든. 그런 부분에서 금전에 손실만 안 되는 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지금도 지인으로 통해서 이게 된 거잖아 금전이. 그러면 의가 상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금전에 연관만 안 됐으면 좋겠고 건강은 이런 거 신부전증 같은 거라든가 혈압 그런 것만 엄마가 조금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뭔지 모르게 이 심장이 살짝 조금 쪼그라든다 그래야 되나 덜컹덜컹거리는 것 같아요. 좀 쪼그라들어야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일반 맥보다는 조금 맥이 많이 약하진 않은데 좀 약해 보이는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저림 증세 같은 거 있잖아. 맞아요. 그런 거 같은 거 조금만 엄마가 그 운동 같은 거 있잖아. 요즘 뭐 건강기구도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다니죠. 원래 엄마가 흥이 많아야 돼. 막 어디 가서 에어로빅도 하고 막 그리고 흥하고 놀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고 다니셔야 돼. 뭐 가수나 노래를 잡고 이런 건 또 못 돼. 그렇다고 막 어디 막 판 깔아줬는데 막 내가 뭐 이렇게 들고 뛰고 나서 그래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요새 그 댄스를 배워요. 저기 스포츠 댄스를 좀 배워요. 그런 거 좀 하셔. 예, 재밌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막 어디 가도 막 노래 자꾸 막 이렇게 이상한 흥에 좀 젖어서 살 사람은 아니야. 근데 그렇지만 좀 내가 할 수 있는 취미 같은 거, 뭐 에어로빅 댄스도 있고, 뭐 스쿼시 댄스도 있고, 그런 걸로 엄마가 좀 하고 다니셨으면 좋겠고, 등산은 너무 심하게 하지 말되 못해. 네. 왜냐면 관절도 문제고 문제가 있어. 호흡하는데도 문제가 많이 힘이 부들고 그러니까 걸어가시더라도 차근히 남들 정상 갈 때 나는 반만 가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금전의 손실이 올해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 내가 아무리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요런 거 있을 거 있으면 그냥 엄마 좋은 거 많이 먹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 주식은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안 하려고 이제요. 이게 내년 초반까지는 좀 많이 경제적으로 오르락내리락의 뭐 오름수랑 흐름수가 내림수가 이게 많이 상반될 거예요. 엄청나게 변화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좀 잔잔해진 다음에 정확한 뭐 펀드라든가 이런 걸로 들어가고 좀 안정성 있는 걸로 나중에라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또 더 물어보실 거.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건강이고. 건강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주식인 거지. 자식들 잘 되고 그런 거죠. 자식들은. 주식도 제일 이거 뭐 이제 뭐 선생님 말 맞다나 그렇게 해야죠 뭐 이제 조금 손해 보고 그래도 팔아야지 팔아야 돼 팔아야 되고 건강은 엄마가 그렇게 큰 과격한 일 힘든 일 이제 못해 뭐 힘든 일 이제 못해 안 해요 근데 과격한 일만 안 하시고 이렇게 조금 많이 웃으면서 가셨으면 좋겠어 그래도 어디 막 신체가 지금 막 부러지고 사고수가 보이고 그러진 않아 근데 이 모든 것이 금전적인 게 사람의 심리거든. 그러다 보면 정신적인 거거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눈물수전이 자꾸 된다는 거야. 기력도 없고 의욕도 없고 이런 부분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네, 뭐 더 자식들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아니고 다 괜찮으세요? 예, 네. 아유 속 시원하네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마무리하세요. 네. 대표님. 예. 네, 나가시면 돼요.